그동안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석탄 발전소를 반대해온 포천시와 시민단체가 법원 판결로 불리한 국면에 놓였습니다. 이 발전소 측이 포천시를 상대로 한 건축물 사용 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포천시는 항소하기로 했고 시민단체의 저항 의지도 강경합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GS 포천 그린 에너지가 포천시를 상대로 한 건축물 사용 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발전소 사용 승인을 허가하든지 아니면 허가 거부 처분을 해야 합니다. 포천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방침입니다. 포천 시민들로 구성된 석탄 발전소 반대 공동투쟁 본부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 열수요 과다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준공을 해줄 수 없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인정을 해주고 우리 포천시의 입장을 들어줘서 준공 거부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났으면 하는 게 저희 기대였었죠. 포천 석투보는 앞으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무효 확인 소송과 발전소 앞 1인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원 앞 1인 시위는 선고 공판 일인 지난 12일을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희 석투번 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GS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는 그날까지 싸울 테니까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오염과 시민 반대, 폭발 사고 등을 이유로 사용 승인을 보류한 포천시. 포천시는 석탄이 아닌 LNG로 사용 연료를 변경해야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수환입니다.